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나온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저는 치키치키치키 기예입니다. 얼마 안 있으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옵니다. 그래서 트레일러를 보고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왜 오디세이일까요? 우선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마리오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, 정말 날아다니기 힘들어 보이는 이 모자 모양 비행기가 오디세이호입니다.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서 건너왔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.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, 그리스 병사들이 거대한 말 속에 숨어 들어가서 트로이에 들어간 후 밤에 몰래 나와서 트로이를 점령했다는 그 트로이 목마, 그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낸 사람이 오디세우스라고 합니다. 오디세이는 이 그리스 용사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게 되는 수많은 모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트로이 전쟁을 다룬 이야기가 일리아드, 그 후속작으로 모험 이야기가 이 오디세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는 마리오가 오디세이 호를 타고 전 세계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내용이 되겠네요.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로고에서 지구본 모양을 보면 온 지구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닐 거란 걸 예상할 수 있겠죠.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. 디아드로스 무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멕시코 명절 분위기의 도시, 피라미드, 아마존 같아 보이는 정글 등등. 어우, 그리고 뉴욕시티가 있네요. 어우, 이 뉴욕시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. 좀 자세히 볼까요?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뉴동크시티? 네요, 뉴동크시티, 뉴동키콩? 동키콩이 생각이 납니다. 아니나 다를까 도시 이곳저곳에서 동키콩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네요. 여기가 디디마트가 있네요.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딕시극장, 딕시길. 딕시는 동키콩 컨트리 2에서 나왔죠. 크랭키 에비뉴, 오지콩에서 왔죠. 케이롤 거리도 보이고요. 좀 더 자세히 보면 스쿼크스, 에스프레소, 램비도 보입니다. 모두 동키콩 컨트리 1에서 나온 동물들 이름이죠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위에서 보는 장면을 보면 붉은색의 건물을 만들 때 쓰는 빔을 볼 수 있는데요. 동키콩 옛날 그 게임 보면 기본 배경이 빨간 빔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? 그리고 트레일러의 오프닝을 여는 택시 번호판은 1981인데요. 이 연도는 동키콩 아케이드가 처음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뉴 동크시티는 동키콩과 마리오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네요.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. 뉴 동크시티를 달리는 마리오를 보는데 마리오가 이렇게 작은 거죠? 마리오 난장이었나요? 아,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. 마리오와 동키콩의 첫 게임에서도 마리오가 여자를 구하고 여자 옆에 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네요. 마리오가 그녀의 눈이 아닌 배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. 배꼽을 왜 그랬을까요? 마리오가 버섯을 먹지 않아서 그랬을까요? 버섯? 마리오는 왜 버섯을 먹으면 커질까요? 그 버섯은 무슨 버섯이죠? 그 버섯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. 세상에는 수많은 버섯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마리오가 먹으면 커지는 버섯은 광대버섯이었습니다. 똑같이 생겼죠? 광대버섯은 주름버섯목 광대버섯과의 한 종으로 독이 있어 먹을 수 없는 버섯이다. 갓은 빨간색으로 가장자리는 옅은 색이며 처음엔 둥글다 점차 평평해진다. 흰색 사마귀가 있고 턱받이가 있다. 전세계에 분포하지만 한국에는 흔하지 않다. 광대버섯을 섭취하는 어린이나 일반인들은 중독될 수 있으며 환각을 체험할 수 있다. 환각? 여기서 말하는 환각이 주변 사물의 크기가 제멋대로 보이거나 자신의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식의 환각이라면? 말이 되네요. 마리오가 버섯을 먹으면 커진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각일 수 있겠네요. 버섯을 먹고 키가 커지는 게 아니라 키가 커지는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게임하는 모든 마리오의 그 상황들이 전부 다 환각이라는 거예요. 오, 대박. 한때 인터넷에선 마리오 속의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40살짜리 백악목 아저씨가 독버섯을 먹고 환각을 보며 하는 망상이다라는 그런 썰이 떠돌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루머는 루머일 뿐, 닌텐도가 공개한 마리오의 나이는 26살이라고 합니다. 26살? 진짜 노안이다. 마리오의 버섯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버섯돌이를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실제로 미주에서는 버섯돌이를 토드라고 하는데요. 이 또한 독버섯을 뜻하는 터드스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. 이 녀석 알고 보니 독버섯이었어요.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오늘 교훈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였습니다. 이렇게 생긴 버섯들이 독버섯들이고요. 이렇게 생긴 사람이 착하게입니다. 슈퍼마리오 오디세이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하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네요. 진짜 빨리 와라, 빨리.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빠빠빠빠빠빠빠.
슈퍼마리오 오디세이나 닌텐도 스위치에 관련된 비디오가 더 보고 싶다면 구독도 빠빠빠빠빠빠 해주세요. 자, 다음 비디오 좋아요. 치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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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야 빠.